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말에 수고했습니다. 네, 다 찍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덥더라고요. 네, 저 에어컨이 좀 성능이 조금 부족해서.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에어컨을 키면 방송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소리가.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런 거 사실성이라고 하잖아. 네. 사실성인. 아, 나 일요일인 줄 알고 일요일 날 왔더니 토요일 날 했더라고. 네. 아, 나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문 갔었는데. 자, 우리 영사님과 함께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어떻게 일정부터 좀 살펴보는 게 네. 나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오늘 그부터 이제 내일까지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네. 아, 오늘하고 내일이에요? 네, 오늘하고 내일인데 이제 기관들 수요 예측이 좀 생각보다 별로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내일까지고요. 내일 이제 3일까지 잡혀 있고 오늘 이제 저녁에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중국의 7월 제조업 지표도 오늘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 지표 좀 안 좋게 나와서 오늘 장중에 좀 지표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은 이제 미국의 6월 내구재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8월 4일 수요일 날은 이제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있고 유럽의 6월 소매 판매 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좀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GM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좀 예고가 돼 있고 8월 6일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뭐 공모가에 대해서 뭐 비싸다 싸다 논란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스타트를 끌거든요. 네, 상장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그날 공교롭게도 카카오가 또 같이 실적 발표를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카카오 데이가 열릴 것 같긴 한데 한번 금요일 날이 좀 이번 주에 또 한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보니까 뭐 수요일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이 네. 실적 발표하고 목요일에 CJ&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네. 네, 미국의 모더나 네. 실적 발표가 또 있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지금 한 7분,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 정도만 좀 보고서 말씀드리면 네. 하나금융의 이제 박성모 애널리스트가 중국 정부의 철강 수출 축소 의지가 좀 강하게 좀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철강주들이 지난주에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폐지됐을 때 당시에 냉연 강판은 포함이 안 됐어요. 좀 고부가 가치 판재류. 네. 냉연 같은 게 이제 자동차용 강판이잖아요. 네. 이쪽은 포함이 안 됐는데 8월 1일자로 이 강판마저도 다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 들어갑니까? 예, 네. 다 오. 그냥. 그래서 이제 수출할 때 증치세, 부가가치세 환급해줬는데 이제 환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 가능성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중국의 철강제 수출 이제 감축 의지가 생각보다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되게. 진짜 나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 수출하는데 너 수출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다 그런 거 다 연동되는 거죠.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사실 말 처음 봤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느 나라가 그런 얘기를 해. 예, 맞아요. 수출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내수는 차라리 좀 규제도 수출만큼은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보통.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쟁이 이제 완화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냉연 강판까지 이제 그 수출 가능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그래. 되겠습니다. 자, 59분이니까요. 네. 이제 한번 장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그냥 일방적으로 증시 그냥 맞아 버렸어요.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은 일단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네. 강세 출발. 왜냐면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그때 아마존이 그때 뭐 7% 막 이렇게 네, 빠지면서 맞아요. 공포가 야 대장주가 저렇게 되면 네. 미국 박살나겠다 그랬는데 맞아요. 조금 빠지고 끝나버렸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존은 뭐 급락했지만 뭐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큰 영향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일단 약간은 되돌립니다. 한 40포인트 빠졌다가 네. 오늘은 10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고 참 이게 아쉬운 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아. 금요일에 올랐어요. 또 약세장에서도. 근데 우리 한국은 참 이게 삼성전자가 워낙 안 가니까
좀. 니도 기흥 반도체 지수 같은 거 하나 만들까? 기흥 반도체 지수. 네. 아니 반도체가 거기서 더 많이 만드는데 뭐 네. 필라델피아 뭐 그. 자, 필라델피아 뭐가 있다고. 아 좋은데요? 어? 기흥 반도체 기흥 지수. 형택 뭐 있어? 어? 기흥 반도체 어? GSI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거 그렇죠? 괜찮네. GSI 기흥 뭐, 세미콘덕터? 뭐 어디 뭐 무슨 뭐 SI 뭐 이런 거 BDI 뭐 필라델피아야. 뭐 그 알파벳 세 개 잘 엮으면 그래 그럴 듯해 보이는 거지. 기흥 세미컨덕터 어 인덱스 갖고 GSI. 우리는 우리가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만할까요? 오랜만에 내 말 그러시면 좀 호응을 네. 받는다. 아, 정 대표한테 이쪽 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아 기흥 반도체 지수는 아 참신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일단 출발은 되게 좀 잘 됐고 지금 코스피가 18포인트 정도 네. 올랐습니다. 3,220에 출발을 해줬고 등락률은 이제 0.56% 정도 스타트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2.68포인트 0.26% 어, 우리 자원 좀 네, 좋은데요? 오전, 네, 오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이 다 1%씩 반등하고 있고 시총 상위 탑10 중에서 이제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제 기업들이 다 빨간색으로 지금 출발을 했고요. 효성 TNC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오늘 증권사들 목표 주가 다 상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5% 올랐고 DB손해보험이 한 1.9% 정도 반등했고 셀트리온도 좀 최근에 부진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한 1.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뭐 아모레쥐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증권 일부 증권주 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1% 이상씩 반등하고 있는데 아주 뭐 크게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고르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오늘은 좀 HMM이 1.5% 4만 원이 좀 깨진 상태로 일단 오늘 출발을 했고 네. 넷마블이 1% 두산바켓이 두산그룹주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일부 빠지고 있고 그 외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가 흐름은 뭐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지금 오늘 클래시스가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데 요게 오늘 한 3% 정도 반등하면서 시작을 해줬고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가 일부 교육주 또 파마리서치 같은 이제 그 의료기기 회사들 좀 주가 흐름 좋고요. 오늘 바이오도 괜찮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지는 거는 아난티가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남북경협 이슈가 지난주에 좀 화두가 됐었는데 네. 그게 사실 뭐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분위기가 그래서 북한에서 또 뭐 오버한다라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걔들도 바로 자, 아 김여정 아 네. 김여정 그래서 오늘 바로 그냥 경협주들은 한 4-5% 주가가 이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 참 난 정의한가. 자, 아, 삼성전자 어쨌든 1% 넘게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은 아니, 정말 기흥반도체 지수 1% 오르. 기흥반도체 지수 때문에 그런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넣고. 아 그렇죠 많죠 어? 우리. 그래. 사실 필라델피아에 뭐 반도체 얼마나 많아. 필라델피아 뭐가 있어요? 어디서 공장이? 우리 딸님이 거기서 공부하긴 했는데. 또 딸 자랑, 또 딸 자랑하신다. 예, 네, 우리 딸 봐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이제 기관 투자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그냥 외국인하고 던져서 좀 증시가 일방적으로 빠졌는데 그날 외국인이 선물을 만 계약 이상 던졌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1,800 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일단 현물은 여전히 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 방어해주고 있고 개인 투자들은 일단 다시 오늘 좀 지수 오르다 보니까 한 477억 정도. 순매도로 출발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현재 그 전기전자 사고 있고 기관도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IT 업종 삼성전자는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쌍끌이? 네.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다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뭐 웬일이야? 쌍끌이야? 약간 이제 추정으로는 이제 전기전자 두 개 다 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네, 오전부터 그래서 개인이 팔고 그래서 일단 쌍끌이 매수로 일단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증권주, 유통업종 좀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가장 이제 주가 좀 많이 오른 섹터는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급등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반도체 대표주가 오늘은 섹터에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B하이텍이 2.3%,
삼성전자가 한 1% 가까이 오르면서 섹터에선 가장 좀 좋은 모습이고,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만도가 좀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한 3.4% 오랜만에. 많이 오르네요. 예, 실적도 뭐 괜찮았고 향후 전망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래서 만도가 한 3% 모처럼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오늘 현대홈쇼핑이 좀 주가 일부 오르고 있고, 손해보험 회사들도 주가가 좀 오늘은 다 괜찮습니다. 3사 모두 다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비철금속 관련주라든가 화학섬유, 이제 아무래도 효성 TNC가 좀 오르면서 가고 있고, 지난주에 철강주가 좋았는데 일단 오늘도 철강 중소형주가 좋고요. 조선업종도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르는 기업들 봐도 이렇게 막 급등하는 기업은 없어요. 확실히 시장이 조금 침체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아주 막 강하게 오르는 기업은 없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오늘 그 남북경협주가 아무래도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다들 뭐 비료주라든가 경협주 뭐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5에서 6% 정도씩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게임주라든가 일부 해운주, 여행업종 이런 섹터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크게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네. 오늘은 지수가 좀 코스피가 그래도 좀 강한 편인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강하면서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통일, 만약 통일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 김여정, 김정은 계좌를 한번 까봐야 돼. 지금 쇼치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 보면 옛날 네. 또 아버지 때부터. 네. 아씨. 아 뭔가 이렇게 좀 발언 하나 해갖고 그냥 우리 증시가 출렁거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좀 하려 그러면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자, 김여정 계좌 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증시 요 정도로 네. 일단 시작은 네. 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빨간 불빛이 약간 조금 빛이 좀 약해지고 있는 네, 것 같네요. 지금 힘은 네. 좀 그러니까 힘이 강하지는 않아요. 증시 전체적으로 네, 보면. 네. 사실 좀 주도주가 없어요. 여전히 좀 주도주가 나오지 않아서. 9시 7분이지. 9시 7분이니까 아 그래도 많이 버티네. 역시 염블리가 네. 김연경 선수보다 센데 막 확 빠질 줄 알았더니 아 시청자가요 배구 아 그 얘기 하면서 갑자기 이제 빠질 거 아니에요 모르고 보셨는데 모르고 보시는데 괜찮나 자 아직 준비 운동 하고 계실 겁니다 예 네, 배구 시작 안 했을 거야 예 네, 시작 안 했죠 자 그러면 또 증권가 리포트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 이제 이익 동향 이제 적어줬는데요. 글로벌 이익 동향은 이제 전 세계 주당 순이익 변화율이 한 달간 1.3%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고, 선진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이 상향이 됐고, 한국 같은 경우는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올해 전체 순이익 컨센서스는 0.7%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조금 전체 순이익 컨센서스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고, 올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101%가 이제 넘는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내년에는 13%, 확실히 이제 내년은 성장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이제 1년 그 12개월 이제 선행 예상 이익 대비해서 PER이 11.7배로 12배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좀 증시가 빠지면서. 그래서 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운송 쪽에서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제 기업들의 추정치가 올라간 곳으로 나왔고,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아마 LG 디스플레이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강 업종은 현대제철 고려한 같은 기업들이 추정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학과 은행도 일단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 반면에 이익 추정치가 조금 이제 하락한 기업은 이제 유틸리티, 그 다음에 호텔 레저 건설, 그 다음에 건강관리 화장품 이쪽 섹터는 조금 이제 그 이익 추정치가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제 투자정보팀에서 이제 시황 이제 보고서를 써줬는데, 달러와 미국 플랫폼 주식의 이제 동반 피크아웃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 달 증시가 좀 9개월 만에 이제 하락 반전으로 끝났는데 일단 7월 달에 이제 이슈는 글로벌 딜타 변이가 확산됐고, 중국의 이제 규제 이슈, 그다음에 달러 강세, 원화 네. 약세, 이걸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그 달러가 좀 강하다 보니까
국내 좀 외국인들 매도에 좀 영향을 줬는데,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은 달러 강세 기조가 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실망이 경기 회복 둔화 우려로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델타 변이 확산의 내성도 생겼고 중국 규제 리스크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또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경기 지표 둔화는 좀 실망스럽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은 국내 증시 반등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해도 이제는 좀 색깔이 바뀐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보면 7월까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강했죠. 플랫폼 주식들이 강했는데 지난주에 아마존의 그 급락처럼 언택트 기업들 실적이 좋지만 이제 피크업 우려가 좀 커졌다 오히려. 네. 예, 그렇게 보면은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조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색깔도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어준 거는 모빌리티 쪽이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성장주 내에서 주도주 네. 교체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플랫폼이 워낙 강했는데 이제는 모빌리티는 뭐 2차 전지나 약간 자동차 그쪽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 차에 관련된 이제 이런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정책 스탠스랑 좀 맞물려 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을 좀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는 한번 좀 모빌리티 기업들 봐보자 이런 좀 시각이니까 참고를 네.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KB증권에서 이제 이것도 투자정보팀에서 이제 적어준 오늘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불편함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이제 8월 전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월달에 3,250 돌파한 이후로 지금 사실상 7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 투자자분들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이제 피크아웃 우려인 것 같아요. 2분기가 네. 실적의 정점이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ISM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꺾인 이후에 증시가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경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름에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이 조정은 하락장이 시작이 아니라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KB증권이죠? 네, KB에서. 예. 그게 뭐더라고? 8월장? 예. 8월을 그러니까 8월을 약간 조정은 좀 남아있는데 네. 이게 꺾이는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네. 역할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대세상승장에서도 200일선 조정 없이 간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조정은 받으면서 가는데 이러한 이격 조정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다. 그래서 8월에 그리고 주목할 업종으로는 이제 경제 재개되는 때 수혜받는 그 소비주 있잖아요. 지금은 안 좋지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피해주 있잖아요. 그런 소비주하고 친환경주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바이오를 추천을 했어요. 바이오가 되게 좀 그 낙폭 가대 상황인데 좀 가격 매력이 있어서 좀 추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기 민감주보다는 여전히 성장주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경기 민감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그 2차 전지와 이쪽 친환경 섹터 그러니까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뭔가 정책적인 이슈가 있거나 그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없는 기업들은 소외는 안 당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아마 4차 대유행이 지금 심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 카지노 이런 쪽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호텔, 좀 시각이니까. 카지노. 예,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역발상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쪽 의견인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매수 기회. 1년 내내. 1년 내내 매수 기회입니다. 1년 내내 매수 기회로 늘 오는데 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많이 있네요. 그래도 빠른 네? 거. 꽤 있어. 저 친구들을 다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관종입니다. 관종 얘네들은. 관종이야.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위클리 자료인데 사실 요새 그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참 이게 의견이 너무 분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한 걸로는 하나금융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가장 먼저 삼성전자 목표 주가 꺾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몇 달 전에 아, 제가 기억이 나요. 갑자기 목표 주가를 낮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 보면은 톤이 좀 바뀌었어요.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읽어드리면은 지난번 실적 때도 뭐 보고서를 한번 써주셨지만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톤을 낮추고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고 제안을 했었다.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고서가.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피카운 논란도 있고 뭐 파운드리 이제 격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텔의 뭐 추격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3분기 반도체 부분에서 메모리 신규 라인의 초기 가동 비용 반영이 일부 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 반영이 좀 중단이 되면 이익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128단 낸드 플래시라든가 또 이런 D램 미세화 영향으로 원가 절감이 또 가시적이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리고 D램의 영업이익률이 2019년 분기별 마진 중에 가장 높았던 수준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NAND 플래시 영업이익률도 2020년 평균 마진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표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오스틴 공장 가동이 됐고 파운드리 서비스 가격도 현실화되면서 평소의 성수기 수준을 상회하는 이익 달성이 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대용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좀 내용인데 네. 뭐 아직은 좀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는 좀 톤을 좀 이쪽으로 좀 서서히 좀 바뀌어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로이터에서 나왔던 건데 TSMC의 애플 칩 메이킹 공정에 사용되는 그 이 공정에서 그러니까 애플 칩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가스 오염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타격을 받았던 일부 뉴스도 나왔는데 근데 TSMC는 큰 영향 없다라고 언급을 했대요. 실제적으로. 근데 일단은 그런 로이터에서 그런 좀 일부 기사는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폰 생산과 관련된 뉴스인 거죠? 그 아이폰과 맥에 들어가는 그 CPU 그러니까 프로세서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 TSMC가 다 맡아서 하는데 근데 네, 근데 거기에서 가스 오염이 발생했다고. 가스? 예, 네, 가스 누출인지 오염인지 모르겠는데 로이터에서 했는데 그 TSMC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 없다. 그러니까 인정은 한 것 같더라고요. 뭔 일이 있긴 있었는데 뭐 별 상관 없다. 별 큰 타격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오늘 한 이제 KTB 증권의 이제 보고서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했던 얘기는 그 대만의 제일 문제는 그 전력 부족이래요. 이게 전력이 너무 부족하대요. 전력 부족인데 전력 또 그 물이 부족하대요. 네, 물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TSMC 전체 반도체 생산의 90%가 그 대만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전 세계 또 비메모리에 영향을 주니까. 네, 애플도 정신 차려야 돼. 한 군데 몰빵 줬다가 나중에 어디로 줘야지? 네? 나눠줘야 돼. 어디로 좀 나눌까요? 아니, 기흥이지. 뭐 삼성에도 좀 나눠줘. 기흥으로. 기흥이. 에. 기흥에도 좀 몰빵은 안 좋은 거예요. 네, 위험, 그 리스크죠, 리스크. 그럼 네. 지진된대 거기 또. 한국은 그래도 지진에서 굉장히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제일 안전하지. 물도 한국이 부존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 안전은 하지. 맞아요, 안전은 하죠. 그렇죠. 당군 할아버지께서 그냥 크게 뭐 대박은 없지만 그냥 안전하게 살아 이렇게 한 것 같아. 사고 없이. 사고 없이. 네. 자원만 없죠. 자원만 없을 네? 뿐이지. 원자재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수광산은 아니야 사실. 그래도 시멘트는 좀 있잖아요, 그죠? 집은 짓고 살아라, 니네들. 시멘트는 좀 줄게. 자, 레포트는 어떻게 네, 거의 다 됐을까요? 네. 네. 자, 오늘 월요일 지금 다시 한번 장을 점검해 보자면 코스피가 0.35% 그리고 코스닥이 0.23%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여자 보이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데? 아 그러네요. 응. 평상시하고 똑같아. 여자 배구 무풍지대구만 여기가. 자 여자 배구는 우리가 1세트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뭐 장이 물론 네. 뭐 기대만큼은 아니라고 하셔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버텨주는 건데 이게 버텨줘야 뭐 증시가 그 다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미국의 반도체도 괜찮았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오르는 건 네. 아닌데. 근데 좀 단단하게 좀 버텨주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베스트 투자 당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오늘 아침 증시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